마켓 무버입니다.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위기론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으면서 위기론을 어느 정도 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월 31일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HBM의 엔비디아 향 납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HBM3 이와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에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모두 엔비디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4분기부터 납품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 이에 따라 3분기 3분기에 10% 초중반이었던 HBM3E의 매출 비중이 4분기에는 5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점이 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또한 HBM4A 같은 경우에도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개발 중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경쟁에서는 뒤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환호해줬지만 실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를 이길 수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이 지난 3분기에 3조 8,6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SK하이닉스는 7조 300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으로도 사상 최초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3분기에 이렇게 격차를 벌려놓은 데다가 4분기에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수치를 SK하이닉스가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DS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4조에서 6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만년 2등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HBM 덕분입니다. HBM과 ESSD 등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또 4분기 블랙홀 향으로 HBM3의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더 기대가 되면서 DRAM 매출액에서 HBM이 4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기준으로는 30%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HBM 시장을 주도하는 ASP의 상승 흐름이 이에 따라서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HBM을 만나서 물 만난 고기로 변신한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에 겨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에 네. 파란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박수범 대표님이 사실 삼성전자가 좀 지금보다 더 내렸을 때 네. 신저가 나올 때마다 아, 지금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근데 사실 네. 맞는 의견이에요. 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랬는데 다들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랑 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오늘 뭐 환장 시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조정을 좀 받지 않고 지금 현재도 뭐 플러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없으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라면 반드시 매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많이 강조드렸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한 뷰는 아직까지 뭐 변화는 없고요. 아, 분명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R&D 쪽으로도 8조 9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이제 R&D 쪽으로 한 분기에 예,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뭐 CXL도 마찬가지고, 마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HBM이 아니더라도
신경 써야 될 반도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뭐 물론 레거시 쪽이 합니다만 레거시가 뭐 생각보다는 뭐 시장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도 레거시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ESSD죠. 그쪽 이제 뭐 메모리 쪽으로 해서도 앞으로 감산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렇다면 뭐 ESSD의 이제 ASP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면 뭐 충분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DX도 있고 MX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DA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들 보면 실적이 좋아요. 매출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인데 반도체만 조금만 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매출이라든가 영업 마진율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분명 저는 DS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지수는 크게 조정은 없고 오히려 대형주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다 같이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뭐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도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와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가 현상이 벌어질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꼭 포트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오늘 5%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실적이 좀 가장 확연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무선 통신 분야의 이동 통신 중계기와 광 전송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뭐 북미 지역에서 매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에서도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SKT, KT, LG U+ 통신 3사의 저음부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신 장비 주들 중에 가장 흑자 폭이 큰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주가가 전년까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테마에 좀 엮여서 새로운 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솔리드의 자회사 솔리드 랩스가 이 드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이번에 부각이 된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33MHz 기반 이 드론 응용 통신 기술 개발 실증 사업 수행 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 사업에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네. 요게 이제 드론 관련 이슈로 이제 드론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닥은 완벽하게 형성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솔리드가 지금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수급이 매수 수급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면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면서 한 10% 정도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8,000원 이상 한 두 배 정도 가까이는 뭐 1, 2년 안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매출 3,200억에 363억으로 최대 실적을 냈는데 올해 지금 실적 추이를 보면 전년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어요. 특히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뭐 1, 2분기 실적 나온 것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한 절반은 충분히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추이로 간다면 4분기 실적까지 전년도 실적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가이인데요.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구간에서 8%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세트리아이 지금 오늘 뭐 세트리아만 움직인 게 아니라 뭐 AP 위성도 움직이고 컨택도 움직이고 있고 인텔리언 테크도 움직이고 있고 위성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일단 세트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뭐 그 부분들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좀 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로켓을 재사용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뭐 슈퍼 헤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켓이 다시 한 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제 발사대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사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주 항공이 이 청으로 이렇게 또 이게 하나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로드맵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들, 뭐 카이도 마찬가지고 임원들이 만나서 상당히 좀 토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내용들이 좀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우주 항공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하겠구나라는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주 항공 쪽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죠.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업종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바라봐야 될 시점이 되어서 세트리아이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튼 세트리아이의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인공위성을 잘 만드는 기술력이 탑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움직인 업종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요. 오늘 대한유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특징 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짧게 이야기해 드리면 네. 일단 고병원성 AI가 최근에 조금 설치고 있죠. 또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 조류 독감이 이제 사람한테도 지금 옮겨와서 걸리는 추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을 때가 됐고 또 이제 뭐 소 전염병 이 럼피 스킨이라는 이제 질병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이 금리를 조만간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하할 때가 됐죠.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한유팜을 소개해 드렸는데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 좋은 이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동물 의약품까지도 같이 생산을 해내고 있어서 요 두 가지 이슈, 한마디로 금리나 이슈와 그리고 이 조류 독감 그리고 이제 이 럼피 스킨 관련 이슈에 같이 엮여서 단기적인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